이번에 프랙션으로 바꿔서 하는 것을 차근차근 하나씩 보겠습니다. 68 곱하기 0.5는 0.5는 2분의 1이죠. 그렇죠? 2분의 68입니다. 68을 2로 나누면 우리가 원하는 답을 구할 수가 있죠. 0.05 곱하기 280은 어떻게 될까요? 0.05는 이게 2분의 1입니까? 0.05는 어떻게 되죠? 20분의 1이죠. 20분의 1은 20분의 1 곱하기 280. 20분의 280. 이거는 2분의 28. 그죠? 14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0.25는 4분의 1이죠. 그죠? 4분의 1이니까 4분의 48. 그래서 10이란 걸 알 수가 있고, 56은 어떻게 되죠? 0.125는 어떻게 되죠? 이거는 8분의 1이잖아요. 8분의 1이니까 8분의 56. 그러니까 7이 되죠. 0.2는 5분의 1. 5분의 1 곱하기 375. 5분의 375. 따라서 75가 나오게 되죠. 0.75 곱하기 72는 이거는 4분의 3이잖아요. 따라서 4분의 3 곱하기 72. 4분의 3 곱하기 72. 그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4분의 3은 4분의 1 곱하기 3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4분의 1 곱하기 3이니까 3 곱하기 4분의 72 해가지고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4분의 72 하면은 18이니까 18 곱하기 18 곱하기 4, 18 곱하기 3이죠. 3. 그러면은 54라는 걸 계산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머리로, 그러니까 암산으로, 생각만으로도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그죠? 종이와 연필을 쓰지 않고서도.